진단 및 수술의 위치입니다. 중요한 게 이제 거골 골 연골 병변을 수술하기 위해서 본 수술 동의서를 설명을 하시는 건데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양측인지 없으면 없겠네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수술하는 거니까. 그런데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에 또는 수술 전에 MRI나 이학적 검사장에서 족관절 활액막염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목 관절에 염증이 있는 거죠. 이런 활액막염, 이런 염증이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관절경화 시술을 하면서 같이 제거를 합니다. 이것도 오른쪽, 왼쪽, 양측 없음을 표시하고, 또한 족관절 활액막염뿐만 아니라 경골, 비골, 거골, 이 족관절 주위에 경골, 비골, 거골, 요 주위에 골극, 뼈가 이렇게 우짜라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골성 충돌 증후군이라는 뼈끼리 부닥쳐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증상이 같이 동반되는 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증의 원인이 이런 것들도 통증의 원인이 된다면 이 수술도 함께 시행을 합니다. 이것도 오른쪽, 왼쪽, 양측 없음. 기타 다른 뭐 족관절 주위에 다른 게뭐 울주머니가 있다거나 다른 골격이 다른 원인 통증의 원인이 되는 거 있다고 하면 같이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 설명 잠깐 보시면 여기 뼈에 보면 요렇게 색깔이 좀잘안 보이는데 이게 타원형 모양으로 이제 약간 좀 검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MRI에서 뭐요 모양이고요. 요 모양이고 이제 MRI 찍고 나면은 거골의 일부분이 괴사됐다고, 뼈가 괴사됐다고 큰 병원 가보라고 아니면 수술해야 된다고 하시는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 저게 있는데 평생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40살, 50살, 60, 뭐 하시면서 평생 자주 접질리지 않은 분들은 평생 모르시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운동이나 좀뭐 달리기, 등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통증이 조금 더 빈번하게 생기는 분들 계십니다.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오시면 통증의 원인이 이게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맞다고 하면 통증의 원인이 이 거골 골연골 병변인데, 이게 거골 골연골 병변이 맞다. 그리고 오래됐고, 그리고 자주 있다. 그러면 이제 수술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발목 주위를 자꾸 만져봅니다. 만져보고, 꺾어보고, 당겨보고 해서 이런 족관절 활액막염이 있는지, 엑스레이나 뭐 CT 같은 거 봐서 이런 골극이나 골성 충돌 증후군 비슷한 용어인데요.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수술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이거는 관절경이라는 거죠. 여기다가 짧게 구멍을 뚫고 짧게 구멍을 뚫어서 카메라로 이 발목 안에 이 관절을 보는 겁니다. 카메라로 이 발목 안에 관절을 봐서 이런 활액막염, 이제 활액막염이 만성 활액막염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긁어내는,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뼈가 있는 경우는 뼈도 이렇게 깎아냅니다. 뼈가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연골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연골을 이제 긁어내는 수술이 있고요. 이 연골을 긁어내는 수술이 있고, 이 연골을 무릎에 있는 연골로 바꾸는 수술이 있습니다. 무릎에서 연골을 떼서 여기다가 이식이라는 골연골 이식술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단 및 수술의 위치고요. 그 다음에는 수술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술 과정은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수술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술실 내에서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족관절 활액막염이나 유리체, 골극 등이 같이 동반되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럴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술을 먼저 합니다. 활액막 제거술 먼저 하고 유리체나 골극 제거술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은 위치에서 이제 거골 골 연골 병변을 수술을 하는 겁니다. 한번 줄일게요. 이렇게. 자, 먼저 이제 활액막염이 있을 경우에는 이 수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활액막염이 없으면 바로 입원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 만약에 활액막염이 있다, 그럼 활액막 절제술과 뼈가 우짜라거나 뼈 연골 같은 게 부유물이 있다, 그러면 유리체, 그리고 뼈가 우짜란 게 있다, 그러면 그걸 제거술을 하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 관절경으로 수술을 합니다. 관절경 검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관절경을 안으로 보면서
보면서 검사를 한 다음에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절경 삽입구를 보통 두 개 정도 만드는데 필요한 경우는 하나 정도 더 만들 수 있고 이 길이는 1cm보다 조금 안 돼. 1cm 내외로 이제 절개를 해서 요게 이제 1cm 조금 안 돼요. 절개를 해서 그쪽으로 카메라나 수술 도구를 관절에 삽입하여 관찰하여 관절경적 활액막염 제거술을 시행합니다. 다 긁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 내 골편이나 유위체가 있거나 골극 뾰족뾰족 튀어나오는 골성 충돌하고 같은 말이라고 비슷한 말이라고 했죠. 이런 경우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제 긁어내는 소잡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고 태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유위체나 골극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서 관절경 삽입구를 한 개 두 개 좀 더 추가할 수도 있어요. 너무 뒤에 있거나 앞에서 관절경으로 들어가서 하는데 뒤가 안 닿거나 그런 경우에는 뒤에다가 한 번 더 관절경 삽입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너무 큰 경우 막 안에 있는 골극이라든가 아니면 유위체가 막 2cm, 3cm 막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피부가 아까 1cm 쨘다 그랬잖아요. 거기에다가 1, 2cm를 더 쨉니다. 그래서 그 더 째서 거기서 이제 부유물이나 골극을 꺼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이제 이거는 이제 활액막염이나 이런 거 있을 경우 이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는 거예요. 거골 골 연골 병변. 이제 거골 골 연골 무혈성 괴사라고 하고 영어로는 OLT라고 합니다. Osteochondral Region of Talus 이렇게 하는데요. 이 거골 골 연골 병변 수술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1번과 2번이 있는데요. 1번이 미세절골술 또는 다발성 청공술이 있고요. 2번이 자가골 연골 이식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골 연골 병변이 있는 거의 80, 90%의 환자분들이 이 수술을 받습니다. 이 수술. 너무 막 골 연골 병변이 너무 커서 막 4제곱센티미터, 3제곱센티미터 너무 커서 이 수술이 도저히 성공 확률이 낮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대부분은 이 수술을 먼저 합니다. 이게 거의 이제 교과서처럼 돼 있어요. 원칙처럼.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2번 보시면 자가골 연골 이식술은 주로 큰 골 연골 병변이나 또는 이미 1, 2회 한두 번 이 1번 수술을 했는데 다시 재발했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 그래서 이미 1, 2회 미세 골절술이나 다발성 청공술 수술을 받은 경우에 그 다음 차선책으로 하는 게 이 자가골 연골 이식술입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수술하시는 분들은 대개 이 수술을 받으실 거고요. 환자분이 수술 동의서에서 이걸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특별한 기구를 필요하는 거고 이미 환자분은 연골이 너무 골연골 병변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 이미 이거를 한두 번 받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이 수술을 한다고 하셨어요. 말씀드렸어요. 88%에서 90% 거골 병변 노출 부위에 병변을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관절경으로 봐서 연골이 덜렁덜렁한 부위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긁어내서 제거를 하고 연골 아래에 있는 뼈를 거골화골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듬어서 송곳 같은 거나 아니면 드릴 같은 걸로 가느다란 드릴 같은 경우로 송곳으로 거기를 뿐질러드려요. 콕콕콕 찍어서 미세 골절술을 하거나 아니면 드릴 같은 게 있어요. 윙윙 드릴 같은 걸로 여러 개의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미세 골절술 또는 다발성 청공술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대부분 시행을 합니다. 수술하고 나면 거기서 이제 피가 나오고 피가 나온 게 굳어서 떡이 지고 떡이 지면서 그게 섬유화가 되면서 섬유연골로 변하는 그런 시술이고요. 수술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비급여나 부분급여 항목이 일부 적용될 수 있는데요. 뭐 연골 형성 촉진제, 뭐 연부조직 결손 보충제, 뭐 줄기세포 치료제 등이 이제 사용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미리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뼈를 구멍을 뚫어서 피가 나오게 하고 그게 피떡이 굳으면서 섬유화되고 섬유연골이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 3주 4주간은 체중을 디디면 안 돼요. 발목을 움직여도는 되는데 체중을 디디면
이 피떡져서 섬유화가 되고 연골로 변하는 이 과정에서 이게 착상이 안 되고 막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세 절골술 다발사 청골술을 받은 분들은 수술하고 나서 3주, 최소 3주에서 4주는 막 딛고 걸으시면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미세 절골술 다발사 청골술 되게 간단한 수술이죠. 근데 그러면 이제 자가골 연골 이식술은 왜 하냐? 미세 절골술 다발사 청골술을 하신 분들이 증상이 재발하거나 아니면 미세 절골술 다발사 청골술 하기엔 너무 큰 경우에는 이 수술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이게 차선책이냐면 골연골 이식술이 필요할 경우 이 수술을 할 경우에는 별도의 수술 도구가 필요하고 이게 좀 가격이 좀 돼요. 보험이 되나? 하여튼 이 가격이 좀 됩니다. 몇백만 원 되는데 일부 보험이 되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특수한 기구를 사용하여 환자의 무릎이나 고골 등에서 자가골 연골을 채취해요. 즉 발을 수술을 하는데 무릎이나 다른 데서 골 연골을 채취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무릎이나 다른 거골 있는 데에서 어쨌든 칼을 한 군데 더 대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골 채취 부위, 무릎이나 거골 같은 데 뗀 데에서도 약간의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어요. 즉 자가골 연골 채취 부위에서 흉터 및 부분적 통증이 수술의 결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처음부터 잘 안 합니다. 차선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릎도 아까 되는 관절경을 통해서 미세 절골술이나 다발성 청골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골연골 이식술을 하려면 전통적으로 거골 골연골 병변이 이 내과 안쪽이나 외과 안쪽에 많은데요. 이걸 부러뜨려야 돼. 여기에 있으면 이 뼈를 부러뜨립니다. 내과를 부러뜨리거나 여기에 있으면 이 전과를 부러뜨립니다. 이렇게 탕탕 쳐서 탕 전 같은 걸로 쳐서 부러뜨리면 딱 걸리면 얘가 노출이 돼요. 노출이 되면 무릎이나 거골에서 뗀 자가 골연골을 여기다가 플러그죠. 플러그로 요렇게 생긴 자가 골연골을 여기다 이제 박아 넣는 거예요. 이거보다 좀 두껍고 한 요 정도 되나요? 요 정도. 예, 요 정도 되는 걸 박아 넣고 다시 부러뜨린 거를 내고정하는 거죠. 즉 이 내과나 이 전과를 인위적으로 부러뜨려야 되는 또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 인위적으로 부러뜨린 뼈를 다시 내고정하는 결과는 좋습니다. 결과는 매우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릎이나 거골에서 뼈를 한번 채취를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무릎에서 수술할 때 관절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째서 뼈를 부러뜨린 다음에 자가골 연골을 이식을 한 다음에 다시 부러뜨린 뼈를 내고정해서 골절을 유합하는 그런 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수술이 미세 골절술이나 다발술, 청골술보다는 몇 배 더 커요. 수술 시간도 길고 그렇기 때문에 미세 골절술 및 다발술, 청골술으로 효과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이걸 먼저 하고 그래도 효과가 없고 뭐 재발하고 뭐 그랬다 그런 경우에는 이걸 차선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피부 절개를 통하여 족관절 내과 또는 전과 절골술 후 뼈를 부러뜨린 다음에 자가골 연골을 여기다가 이식을 하고 인위적으로 부러뜨린 이 뼈를 내과 및 또는 전과를 나사봇 같은 걸로 다시 고정해서 내고정술을 하면 이제 수술이 끝납니다. 그러면 연부조직 봉합을 하죠. 그래서 내과 또는 전과 절골 시행 부위의 부분적인 통증으로 남을 수 있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뼈를 부러뜨렸으니까 그래서 발목 덧질렀을 때 뼈 부러지잖아요. 그걸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만드는 거예요. 수술을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피부를 절개창 부위 즉 이제 째서 해야 되거든요. 관절경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 절개창 부위 이상관경이나 둔각이 남을 수 있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자가골 연골 이식술입니다. 그래서 본 동영상의 핵심은 두 개입니다. 미세 절골술 또는 다발사 청골술 수술을 받을 것이냐 또는 자가골 연골 이식술을 받을 것이냐죠. 대부분 80-90% 환자는 이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수술을 이걸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제 이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구도 준비해야 되고 자가골 연골 이식술 무릎이나 거골 등의 다른 부위에서 자가골 연골을
채취를 해야 됩니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해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거 보시면 관절경 삽입구는 상처가 아문 후에 간헐적인 마사지 등 수술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여기 이제 상처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관절경 이게 작가늘게 표시해 놓은 거 여기다 작가늘게 표시해 놓은 게 여기 이제 관절경 흉터예요. 일로 삽입해서 수술을 하는데 상처 아물면 이렇게 마사지 좀 해주셔야 돼요. 상처 이렇게 마사지 한두 달 정도는 그래야지 멍울이 좀 일찍 풀리고 유착이 잘 안 생깁니다. 그리고 활액막 절제술은 수술 첫 2-3일간 뼈 수술만큼 아픈 통증이 있어요. 활액막 절제술이 그래요. 어깨도 그렇고 무릎도 그렇고 발목도 그렇고 그래서 수술 후에 통증 조절 약을 드리거든요. 가끔 이제 안 하신다는 분이 계시면 왜냐면 아프거든요. 수술 후 통증 조절이 필요하니까 이거 알고 계시고요. 미세 골절술 다발성 청공술을 할 경우에는 3주에서 4주간 체중 부하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설명드렸죠. 피를 내고 거기에서 피떡이 지고 그게 섬유화가 돼서 연골로 변하는데 이때 막 자꾸 디디면 그게 착상이 잘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4주 최소한 체중 디디면 안 되고 그런데 자가골 연골 이식술을 할 경우는 4주에서 6주간 체중 부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골 나름대로 골 연골도 착상도 중요한데 뼈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부러뜨렸잖아요. 그냥 부러뜨린 것보다 우리가 억지로 부러뜨린 뼈가 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라도 어긋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4주 이상은 딛는 거를 좀 자제를 시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2에서 4주간 반깁스나 통깁스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반깁스 하다가 환자분이 불안하면 이렇게 이제 팔자형 통깁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자체적으로 개발한 건데, 이런 식으로 통깁스를 합니다. 요까지가, 수술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